안녕하세요, 옥동식입니다. 일단은 저희 매장은 제 이름과 매장 이름이 같죠. 네, 옥동식. 같은 음식을 파는 집 또는 함께 식사하는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뉴가 한 가지이기 때문에 퀄리티에 집중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원가 관리부터 재고 관리 등등 모든 로스를 줄일 수가 있죠. 동선을 일단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바 스타일의 테이블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스레인지를 쓰진 않고 인덕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을 생각을 했고 저희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환경을 위해서 제가 인덕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 가지 메뉴 이 돼지곰탕은 일반적인 돼지국밥하고는 다르게 이제 내장하고 뼈로 육수를 내지 않고 오로지 돼지고기만으로 육수를 우리거든요. 그래서 약탄기에서 고기와 물, 그 다음에 약간의 채소, 소금을 넣고 약 2시간 동안 끓여내서 맑으면서 깊은 맛을 내는 육수를 만들고 또 삶아낸 고기는 얇게 썰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피코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산 공장을 한번 가봤었는데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다르게 너무 깨끗하고 그 순간 딱 마음이 들었어요. 아, 여기랑은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 뭐 HMR 제품이라는 게 다 똑같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좀 그걸 탈피하고 싶었어요. 또 요리사의 혼을 좀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저희 음식과 같은 맛을 구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많이 집중을 했고요. 매장에서 먹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가정에서 드실 때 아, 옥동식, 내가 지금 옥동식이 와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제품도 나오게 됐고 피코코랑 협업해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고 이제는 해외로 나가서 외국인들까지도 우리 음식을 같이 즐길 수만 있다 그러면 좀 더없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세계적으로 우리 음식을 많이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서 우리 돼지곰탕을 좀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그 세계에 나아가서 현지에 있는 재료로 국밥을 만드는 게 제 목표이자 꿈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가정에서 쉽게 해드실 수 있는 제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직접 가열하는 방법이 있고 중탕으로 해드시는 방법이 있고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중탕으로 하시는 게 가장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물이 끓고 있죠, 냄비에? 예, 끓는 물에 그냥 넣고 이 상태로 5분 정도 끓이고 나서 그릇에 부어드시면 됩니다. 항상 조심하시고요, 뜨거우니까 제가 그릇에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냄새 좋네요.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안에 고기도 듬뿍 들어있고요. 이제 그릇에 담은 다음에 기호에 맞게 호박지나 배추김치 이렇게 끓이시면 되고요. 면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수연소 면을 삶아서 뜨거운 곰탕에 넣어두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돼지곰탕은 너무 뜨겁게 드시지 마세요. 팔팔 끓게 되면 우리가 혀가 맛을 제대로 못 느끼거든요. 미지근한 온도에서 드시는 게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돼지곰탕 맛있게 드십시오.